서울 시내 한 지하주차장. 인적이 드문 시간 한 남성이 검정색 차 뒤에 숨어 있습니다. 잠시 뒤 이 차량 쪽으로 한 여성이 다가오자 갑자기 남성이 흉기를 휘두릅니다. 흉기에 수차례 찔린 여성은 결국 주저앉았고 남성은 자신이 준비한 차량으로 끌고 갑니다. 범인은 이곳에서 여성을 흉기로 습격한 뒤 곧바로 차에 태워 달아났습니다. 순찰을 돌다 보니까 주차장에 피자국이 보이더라고요. 폭행 장면을 확인을 해보니까 신고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.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주차장 CCTV를 통해 차량을 특정하고 용의자의 행방을 쫓았습니다. 이 둘은 동거 관계였는데 남성은 전날 여성의 데이트 폭력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. 데이트 폭력 신고 때문에 혹시 보복하셨을까요?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. 범행 후 렌터카에 여성을 태운 채 경기 파주시로 달아난 남성은 8시간여 만에 경찰에 긴급 체포됐습니다. 경찰은 피해 여성의 사망 원인을 가리기 위해 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하는 한편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.